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자, 7월 5일 기사입니다. AI 반도체 수요 폭발, 한미 반도체 2026년 매출 2조 정조준이라는 기사인데요. 우리나라가 삼성 말고도 이런 또 AI 반도체에 대단한 또 기업이 있는 거 몰랐어요. 내년까지 생산 캐팝 200 가까이 확대, 세계 최대 규모 TC 본더 생산 라인 확보. 좋은 징조예요. 예, 지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삼성도 엄청난 흑자를 내고 지금 회복된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고대역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에 발맞춰 2026년 매출 목표 2조 원을 상향했다. 곽통신 한미 반도체 대표이사 부회장은 올 하반기에는 2.5D 빅다이 TC 본더를 출시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2024년 매출 목표는 6,500억 원, 2025년은 1조 2천억 원, 그리고 2026년은 2조 원으로 매출 목표를 상향한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삼성도 엄청난 흑자를 냈더라고요. 뭐 10배 이상 흑자를 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한미 반도체 TC 본더는 인천 본사 2만 3천평 부지 후 6개 공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210대 핵심 부품 가공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생산된다. TC 본더는 현장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가공, 조립, 배선, 테스트 등각 단계별로 6번의 검수를 거쳐 총 1000가지 항목의 검사를 거치는 등 완벽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40개의 워크베이를 통해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신속한 생산 공정을 자랑한다. 한미 반도체는 치밀한 품질 관리와 장인 정신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글로벌 반도체 리서치 전문 기관인 테크인사이츠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장비 기업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곽 부회장은 고객에게 변함없는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하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려요. 자랑스럽고. 최근 6번째 공장을 오픈한 한미 반도체는 현재 연 264대의 TC 본더 생산이 가능하며 200억 원 규모의 핵심 부품 가공 생산 설비가 더해져 내년에는 연 420대의 세계 최대 규모의 TC 본더 생산 캐파를 확보하게 된다. 이 일을 통해 납부 기간을 대폭 단축, 글로벌 경쟁사와 격차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안에 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반도체는 2002년 산해 지적재산부 창설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화에 주력하며 현재까지 총 111건의 특허 포함 120여 건 달하는 HBM 장비 특허를 출원했다. 잘했나요? 우리나라 이렇게 저기 뜨는 기업들 거 전부 이렇게 중국에 뺏기고 막 도난당하고 분실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손해를 봤는데 이런 아주 똑똑하게 미리 잘 챙겼네요. 나의 경제 코멘트는 우리 기업이 반도체 부분에서 위기를 내놓다가 요즘 이제 삼성이 다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이죠. 한미 반도체는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도 우리 국가의 큰 제목이 될 것이 틀림없이 분명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갖게 하는 진취적인 기업에 희망을 걸게 합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5일자 기사 AI 반도체 수요 폭발 한미 반도체 2026년 매출 2조 정조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경제 코멘트를 했습니다.